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이라든지 또 신장면에서 좋기 때문에 예, 자, 자 보시면은 스핀 무브 덩치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팀 선수들 네 말씀드린 순간 3점 꽂혔고요. 예, 5번의 김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네요. 자, 김동규 선수의 자유투는 하나만 성공이 됐고요. 3점 슛 짧았습니다. 재차 리바운드 최태준 선수죠. 예,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코어는 5대1로 LG가 앞서가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예, 7번이죠. 정경근, 진경근 선수 긁어냈고요. 다시 한번 진경근 선수가 긁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한규산 막혔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에드워 김대현 선수 대단해요. 자, 지금 석점이 들어가면서 팀 말을 잘 들을 때 정말 재밌고 네. 중등부 선수들 네. 같은 경우는 이 멋있는 플레이 네. 그리고 선수들과 단합하는 그런 모습 밀고 들어가서 득점 올렸습니다. 자, 손맥인데요. 자, 드리블 경쾌합니다. 바깥으로 내줬고요. 이준혁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까 뉴스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블러킹. 자, 역시 최태준이죠. 예, 김대현이 드라이빙 이어 외곽을 진정규 김대현 밀고 들어갑니다. 최태준의 장점 이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혁이 올라가 준에 멋진 블락샷이 나왔고요. 손닉 빠르게 들어갑니다. 올려놨는데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구부에서 운동하는 친구들과 네네네네. 유소년 클럽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의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대현의 석점 들어갔고요. 예, 좀 이따가 제가 전반전 마치고 나서 그 얘기 이준혁 내줬습니다. 더블 트리죠. 안쪽으로 커딩 패스 성공시킵니다. 예, 5번의 김동규 김동규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좋은 슛을 더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손닉의 플러터가 터졌습니다. 손닉 더블 팀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요. 김동환 들어가는데요. 유로 스텝 성공시킵니다. 어린 선수들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저비터 던졌고요. 김동환 스피드 무 걸렸습니다. 최태준의 디펜스 성공 속공인데요.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예, 3번의 김선종이죠. 김선종 벤치에서 많은 지시를 받고 나왔는지 바로 점수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미스 손닉입니다. 빠른데요. 오른손 레이업 앤드원 손닉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커딩 패스 멋진 패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태준이 골밑과 공격 리바운 잡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김동아 스피드무브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멋진 플레이. 지금은 스피드무브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멋진 플레이. 지금 너무 좋아서 못 잡았나요? 진짜 좋았거든요. 이 기회를 최태준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역습으로 쳤고요. 좀 중학교 선수들의 기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준혁. 예, 오늘 세 개째죠? 석점 슛 세 개째 꽂아놓고 있습니다. 자, 슈팅 폼이 여기서 다시 잘라냈고요. 드라이빙 성공시킵니다. 연속 5득점. 다시 한번 손닉인데요. 손닉 올라갔습니다. 손닉이 앞에서 이 아니라 네. 보고 싶어서 네네네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잡아서 올려 넣었습니다. 예, 세컨 리바운드 LG에서 잘해줬죠. 네, 마지막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포스트업 성공시킵니다. 예, 보면서 네. 네, 어려운 경기를 했고 모비스 같은 김동환